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SSC 나폴리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을 달성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써냈고,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 시간이 가장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수비진 최고 평점을 부여받는 등 많은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로부터 많은 호평들을 받았습니다. SSC 나폴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에서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2-0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나폴리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기 때문에 나폴리의 우세가 예상되긴 했던 경기였는데,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나폴리는 당초 예상한 것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프랑크푸르트를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90분 내내 단 한순간도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으면서 3-0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1, 2차전 도합 5-0의 정말 압도적인 스코어로 프랑크 푸르트를 완전히 박살낸 나폴리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구단 역사상 최초의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 대업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사실 종아리 근육 부상 문제를 안고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나폴리의 백라인을 수호해내는 데 성공했고, 보다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는 플레이드를 주로 펼쳤지만, 후반전 초반 상대의 넘어오는 볼을 차단해 40m가량 폭풍 질주와 드리블을 하면서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는 등 공격에도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남겼고, 공중볼 경합 승률 80%, 인터셉트 4회, 상대 볼탈취 3회, 클리어링 1회, 슈팅 블로킹 2회 등 역시나 뛰어난 스태트를 쌓으면서 부상을 안고도 평점 7점대의 높은 점수를 부여받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의 칭찬도 김민재 선수에게 쏟아졌는데요. 먼저 토토 나폴리에서는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킴킴킴,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는 김민재의 언더라인에서의 볼플레잉과 수비를 강조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전진 또는 차단할 때마다 팬들이 소리를 지른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에게 어떤 위험도 제거해버리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반복했고, 김민재는 종아리 통증에서 회복 중이고 동고누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팀 내 수비진 최고 평점인 7.5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칼초 나폴리에서도 김민재는 엄청난 육체적인 강인함을 지니고 있는 선수인데, 이는 역시 많은 경험 상황에서 증명되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이번에도 수비진 최고 평점인 7점을 부여하면서 호평을 남겼습니다. 또한 칼치오 메르카토에서도 김민재의 경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가 관리하는 그의 일관적인 활약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전반전에 자신의 지역에서 볼을 잃어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즉시 만회했다 라면서 역시 이번에도 수비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7점의 점수를 김민재 선수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토토 메르카토 웹에서는 어제 회복된 그는 다소 복잡한 두 가지 상황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는 피지컬과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했다. 한때 그는 상대 수비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아인트라우트의 골문을 향해 슈팅을 날리기도 했다 라면서 이번에는 지오바니 디 로렌초 선수에 이어 가장 높은 6.5점의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포르트에서도 김민재는 약간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전진 드리블 같은 이탈로 큰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극복할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상적인 숙달로 예측 플레이도 뛰어나다 라면서 역시 이번에도 평점 7점에 굉장히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결국 김민재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자면, 김민재 선수가 보여준 전진 드리블에 대해서도 상당한 인상을 받았 지만 전체적으로 뛰어났던 수비에 대해서도 벽과 같은 존재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65분가량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한 다른 수비수들보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뛰어난 평가를 받은 것은 정말 김민재 선수의 위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여러모로 김민재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과 최근 활약상은 우리나라 수비 역사상 원탑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